네, 글로벌 투자의 지도를 네. 펼쳐놓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GPS입니다. 오늘은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ESG 관련한 ETF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고요. 김진영 연구원에 일단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ETF 뭐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 시장도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뉴욕장도 최근에 보면 물론 오르는 날이 있기는 합니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네.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도 크고 지수 자체도 변동성이 굉장히 그렇죠. 커서 시장 분위기 최근에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일단은 그것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시장 얘기 잠깐 정리해드리면 증시 변동성이 너무 높아져 있죠. 이제 금리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 지표 높아져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술 성장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장중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를 상회하기도 네. 했는데 이것이 이 수치가 뭐 S&P 500 지수의 배당 수익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이 부각되면서 나스닥 지수뿐만이 아니라 다우, S&P 500 지수를 포함한 3대 지수의 동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23일과 24일 있었던 파월 의장이 아직 금리 상승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 에 이어서 이날도 이제 여는 총재들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경제 전망을 고려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은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했고, 보스틱 애틀란타 여는 총재도 채권금리 상승에 대해서 아직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금리는 여전히 낮다라고 좀 평가를 하면서 시장을 좀 달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발언도 잠시 점검해 보면 시장이 기대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는 잠재웠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이 이제 경기 회복이 고르지 않고 앞으로의 경로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특히나 이제 가계 소비와 달리 서비스 지출이 여전히 낮고 또 고용 시장 개선이 속도가 그 둔화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의 이제 70% 정도의 소비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고용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참고 지표인데 고용 안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한 만큼 물가가 지속해서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좀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제 연준의 물가 목표 달성되려면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해서 인플레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모습들은 이제 연준에서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물론 시장의 조정이 계속 있었지만 이제 지금의 어떤 금리 상승이 과도한 시장 우려를 먼저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연준위원들의 발언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전히 낮은 금리와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시장 전반적인 조정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어떤 최근에 관찰되고 있는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어떤 순환매 정도의 이제 시나리오로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도 한편에선 여전히 있고요. 근데 지금 시장을 좀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속닥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지금 백신을 접종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에서 나온 사인들은 뭐 구리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코스트 푸시의 그 영향도 있겠지만 그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번 보기 어려운 것이고 각종 부양책이라든지 이렇게 수요를 건드릴 수 있는 그렇다면 이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저기 그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그쵸. 이럴 때는 어느 쪽 ETF들이 좀 유망한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결국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적 조정 가능성을 좀 낮게 본다면 이 장에서의 대응이 중요해질 텐데 결국 이제 물론 아직까지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어떤 이익 개선 기대, 그리고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어떤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 일부 자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눌려왔던 그런 업종들의 헤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는 경기 민간 업종인 뭐 산업재, 은행주, 금융, 소비재 이런 ETF에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난 GPS 시간 끝무렵에 2021년 연간 전망 저희가 썼던 자료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그중에 세 번째 키워드로 회복 리커버리를 꼽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보급이 되고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출시
될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코로나19로부터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경기 민감 업종의 회복을 전망했었는데요. 실제로 2021년 들어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바이든이 취임 100일 내에 1억 회분 접종 목표를 내걸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은 인원이 23일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3% 정도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 그리고 정상화 국면에서 눈여겨볼 ETF를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1년 미국 주식 유망 테마의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리커버리를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네. 여기에 있어서 보시면 이제 코로나 19 피해에서 가장 이제 타격이 컸던 업종들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회복이 가장 기대되는 업종들도 표에 좀 정리를 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관련한 이제 ETF를 좀 점검해드리면 뭐 경기 민감 ETF 리스트를 정리해봤는데 뭐 가치주부터 해서 금융 등 은행 등의 금융 업종, 뭐 지역 은행 그리고 산업재, 인프라, 건설, 건축, 소재, 소비재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또 인프라 얘기도 다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공약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공약했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세부 패키지의 방안이 3월 정도에 얘기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되는 가운데서 인프라 관련된 어떤 부분들도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의 한 가지 수혜 테마로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ETF 리스트 쭉 보여주셨는데 많아요. 이제 요거 자료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이런 것들 관심 가져보자. 뭐 여행, 레저 또 이제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난해에도 저희가 꽤 자주 이야기를 했었고 네. 올해도 뭐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ESG 투자에 대한 이야기 오늘 준비를 해오셨는데 일단 뭐 다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ESG 투자라는 게 뭔지. 네. 많이 ESG 들으셨겠지만 좀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ESG 투자란 말 그대로 환경 그리고 사회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거나 또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ESG 규범을 준수하는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 수익성도 높을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현재 이 ESG 지표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 평가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ESG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이제 2004년 UN 글로벌 콤팩트의 한 보고서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2006년에 UNPRI가 발족이 되면서 투자 결정 시에 재무 정보에 더해서 ESG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기업 윤리,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17년, 2018년, 2019년 ESG에 대한 관심이 더욱 빨라졌는데요. 2018년 정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했고요. 2019년 같은 경우는 EU 집행위에서 선제적으로 유럽 그린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하면서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은 ESG 투자가 금융시장 내에서 주류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한 해였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월에 이제 블랙락에서 CEO 서한을 통해서 기업들의 강력한 이제 ESG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이어서 연금에서도 기금운용 원칙에 지속가능 원칙을 추가하면서 전 자산군에 대한 ESG 투자 확대를 공표를 했고요. 이후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각국에서 그린 뉴딜 등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 부양책들을 시사화하면서 ESG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1월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들에 대한 ESG 의무 공시를 예고한 데 이어서 또 3월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선제적으로 ESG 의무 공시를 먼저 시행하게 되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2030년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 시점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 기업들 그리고 각 국가 정부 차원에서의 ESG 관련된 투자들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기업들이 사회공헌 그래서 액세서리처럼 네. 예, 그 그렇죠. 부추 다녔었는데 이제는 이제 ESG가 이제 생존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ESG 중에서도 특히 E, 환경, 이게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ESG 개념에 대한 어떤 저기 그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이제 기업들이나 뭐 투자자들 차원에서 ESG를 해야 될 건 맞는데 과연 ESG가 시장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을지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어떤 투자 방법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 있었다면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그 ESG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생존 차원에서의 논의가 되도록 좀 발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여기에 코로나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이 OECD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 ESG 자산으로 유입된 자금이 약 17조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각국 정부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제동 사용처로 그린 뉴딜이 추진되었고 이 부분이 지난해 ESG 중에서도 특히 친환경 투자 모멘텀을 가속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E 같은 경우에는 금방 저기 그저 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S하고 G는 이게 개념이 잘 잡기가 어려운데 제가 시간이 좀 되면 그 기업 하나 좀 소개해도 돼요? 지금요? 네. 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네. 요크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아세요? 솔라카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 모르시면 아프리카에 가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부모들이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러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솔라카오라고 하는 걸 갖다 놓으면은 태양광으로 인해 해가지고 충전이 돼요. 그 충전하는 사이에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저기 그 솔라카오 저기 그 시스템을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E도 되고 이게 소셜 S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개념들이 잡혀 나가면 괜찮은데 우리는 지금까지 ESG라고 하면은 E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셜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기업인데 상장은 안 돼 있습니다. 예, 요크라는 기업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개념이 중요하다. 네, 예, 한번 보여줘요. 자, 예. 그러면 이제 뭐 구체적으로 ESG 따로따로 떼놓고 보기 전에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가 궁금해. 어느 정도 자금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지역별로 좀 편차가 클 것 같기는 한데. 네, 보시면은 이제 4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가 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ESG 투자 자산은 일단 그러니까 이 투자 자산이라는 것은 다양한 것들 광범위하게 포함하는데 2020년 40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네. 2030년에는 약 130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펀드 자산만 좀 떼어놓고 표를 좀 정리해 드리면요. 지난해 말 ESG 펀드의 총 자산이 1조 6천억 달러를 기록 넘어서면서 3분기 1조 2,800억 달러에 이은 확장 모멘텀을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지금 유럽의 ESG 펀드 자산이 1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ESG 자산 비중의 약 80%가 유럽에서 기인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4분기에 총 자산이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외형 확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10일부터 역내 모든 금융회사에 ESG 의무 공시가 적용되는 만큼 지난해 이 ESG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 그리고 제도들이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9년 12월에 유럽 그린딜이 제시된 이후에 2050년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ESG 펀드나 ETF로의 투자 자금 확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연초에 그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ESG 채권이 엄청 빨려 나간다. 네. 이렇게 저기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ESG 펀드로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금 유입 동향도 한번 상표를 네. 보시면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자금 유입 동향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지난해 4분기 글로벌 ESG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152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도 88%를 증가하는 그런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이 펀드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역시 유럽인데요. 유럽이 약 80%의 자금률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어서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으로도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ESG 펀드로 유입된 자금이 약 51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숫자는 이제 2018년 대비해서도 10배가 더 높은 수준, 그리고 2019년 대비해서는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글로벌 ESG 펀드 자금 유입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ESG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2020년 연간 ESG ETF로의 자금 유입이 비ESG ETF의 자금 유입 규모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특히 유럽을 필두로 이런 ESG 정보 공시에 글로벌 표준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고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단계적인 ESG 공시 의무화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앞으로 2021년에도 이런 금융시장 내에서 ESG에 대한 화제는 계속 언급될 것이다, 뜨거워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도 성장하고 있고 자금 유입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 아무래도 뭐 환경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이제 기업의 그 지배 구조 뭐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보니 ETF 투자하는 데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고 이제 그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됐는데 네. 그럼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던 대로 ESG 따로 이제 떼놓고 저희 투자 가능한 것들을 좀 봤으면 해요. 다만 이제 그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E는 많이 부각이 됐는데 네. SG는 상대적으로 좀 덜 이야기가 됐어요. 개념적인 이야기 안 되세요? 약간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런가 싶긴 한데 이쪽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어떤 기후변화와 관련됐다는 그런 인식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요소가 더 부각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네. 또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이미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위기를 계속해서 거론을 했었죠. 그래서 파리협정 같은 공동의 목표 달성도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떠오르면서 이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 부양의 어떤 필수 요건으로 어떤 그린 뉴딜, 그린 부양책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환경 요소가 좀 부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이제 말씀해 주신 것만큼 S나 G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네. 아니죠. 물론 그래서 아니죠. 네. 물론 이제 코로나19 역시도 S나 G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부각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교육 그리고 복지, 의료 부분 차원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부각이 된 상황이어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직원들과 또 지역 사회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되면서 소셜에 대한 중요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또 거버넌스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지배구조 이슈가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었기 때문에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었고요.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도입하면서 ESG 경영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됐고요. 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빅테크 중에 최초로 노조를 또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구글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ESG 이슈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왔는데 네. 그것의 연장성 차원에서 또 노조를 결성했다 이런 차원이 최근에 이제 어떤 밀레니얼 세대의 ESG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는지 좀 대변해주는 어떤 한 사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S나 G 요소도 코로나19 이후에 더 부각이 됐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가 좀 부족해서 이 그 S나 G에 대한 이제 개념성이 잘 안 됐다면 맞아요.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이제 그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면은 역으로 또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S와 G와 관련되는 ETF들이 좀 있죠. 네, 물론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대부분이 이제 환경 쪽에 맞춰져 있지만 G나 S를 또 테마로 한 ETF들도 존재를 합니다.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예로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이제
티커가 woman, 그러니까 WMN 이렇게 되는 티커예요. 그래서 아, 여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ETF다라고 아, 네. 예상이 되실 텐데 실제로 임원과 이사회에서 뭐 여성 비율에 따라 순위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다른 ETF인 뭐 SHE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woman ETF 같은 경우는 미국의 중대형주 중에서도 성별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들의 익스포저를 좀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별 다양성에 해당하는 네 가지 팩터가 뭐냐 봤을 때 회사 경영진의 구성원, 또 근무지에서의 성별 균형, 또 성평등을 장려하려는 정책들이 기업 내에 얼마나 장착되어 있는지, 또 여성들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약속, 투명성, 책임감 등이 있는지, 평등한 보상 및 직장 생활이 보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네 가지 팩터에 기반하여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기나 도박, 담배와 같은 심각한 윤리적 결함이 있는 기업들은 좀 제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인 어떤 그림에서 봤을 때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ETF SPY와 비교했을 때도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보유 종목들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대형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형사들이 대기업들이 이런 인권이나 여성 평등에 대한 평등에 대해서 더 중요한 가치를 시행하기에 네. 또 유리한 조건이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4% 넘는 비중으로 가장 높고 또 애플, 인페이즈 에너지, 그리고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S에 들어가는 거예요? G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S지를 같이 포함하는 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실 S나 G도 이제 경기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또 비슷한 어떤 네, 같은 카테고리를 좀 묶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네. 티커 NAACP는 네. 이제 요 NAACP라는 곳이 있어요. 미국의 흑인 인권 단체인데 여기에서 정의한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미국의 중대형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ETF는 앞서 살펴본 ETF와는 조금 다른 점이 앞서는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해 주목을 했다면 네. 이번에는 전반적인 인종의 다양성에 대해서 차별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이 컨셉이고요. 역시나 보시면 보유 종목 비중에 상위 종목으로 뽑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제피모건, 알파벳, 엔비디아, 비자, 페이팔 등의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들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되면은 더 많은 ETF들이 예,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이제 그래도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ES 중에서는 이제 E가 제일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소개가 됐었는데 지난해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더 올라갈까요? 어때요? 일단 이제 시장에 대해서 친환경 또 테마 그리고 ETF에도 관심은 일단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 ESG 투자가 꾸준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좀 시작 단계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2020년이 ESG 투자가 금융시장 내에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아가는 어떤 해였다면 올해는 이제 관련된 규제 그리고 투자들이 더 가속화되고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체제가 확장되면서 ESG와 그린 투자 앞으로도 더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민주당 고위 당국자들이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뭐 기존에 알려졌던 1.5조 달러, 2조 달러에 비해서도 더 높은 금액인데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이 또 친환경 인프라일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정부 주도의 친환경 투자가 가시화될 것이고 또 블랙락이나 SPDR 등의 미국의 운용사 차원에서의 ESG 투자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레리 핑크 블랙록 CEO인데요. 네. 작년부터 굉장히 ESG 투자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었는데 올해 역시 1월에 CEO 서한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ESG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넷 제로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경제화 결부시킬지 기업들에게 직접 공개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요. 또 2050년 넷제로 목표를 기업의 장기 전략에 도대체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얘기해달라라고 좀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행보들을 보면은 기업들에게 어떤 요구하는 ESG의 기준이 이제는 되게 더 구체화되고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E는 결국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테마일 거고 SG 역시 시차를 두겠으나 그리고 이제 발굴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나 그렇죠. 함께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난해 E쪽에 이제 테마를 갖고 있는 ETF들 성과가 좋았습니다만 올해도 여전히 주목할 만한 게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굉장히 좀 많은 종류가 있지만 네. 그중에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요즘에 글로벌 전기차, 2차 전지 시장 여전히 굉장히 뜨겁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이동은 어떤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만큼 사실 자동차 산업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산업들의 좀 새로운 투자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 한 가지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글로벌 X라는 운용사에서 출시한 리튬 배터리 테크 ETF입니다. 이제 티커가 LIT인데요.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 확대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대표 ETF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을 이제 국가별로 보시면 미국 외에 전 세계 약 12개국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 국가들 안에서 2차 전지의 생산의 필수 요소인 리튬을 채굴하는 업체나 또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나 또 완성차 업체 등의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에 고루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유 종목 비중을 보시더라도 우리 기업들 삼성 SDI나 LG화학도 높은 편입 비중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뭐 글로벌 클린 에너지 관련 기업의 종합적인 투자를 고려한다면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운용 규모가 가장 크고 거래가 활발한 ETF인 ICLN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계속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ICLN이라는 티커를 가진 ETF 같은 경우는 미국과 미국 그리고 중화권,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미국 외의 국가들에도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경쟁 ETF들과의도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시장 조정과 함께 사실 친환경 테마도 많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작년 한 해 동안 급격하게 가격 상승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그 친환경 ETF 안에 포함된 다양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매출이나 뭐 수익성이 확실하게 돌아서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트렌드고 장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기업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함에 있어서 또 장기적인 그런 시계열을 다 끌어와서 또 추정한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 측면에서 공조가 계속되고 있고 어떤 지난해 어떤 전통 차의 큰 사이클을 이루어낸 어떤 자동차 산업이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아예 전기차로의 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대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에도 좀 주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LIT? 예. 또 그렇고 ICLN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좀 떨어지기는 했네요. 네, 가격적으로 네. 오히려 기회 삼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ESG가 바람이 불고 돈이 몰리면 사기꾼들이 또 껴요. 아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저 ETF를 저희 그 선택하실 때도 좀 공인돼 있는 맞습니다. 그쪽으로 하셔야지. 네, 또 잘못하면 다단계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새로운 바람이 불 때는 정확하게 개념 정의가 돼 있고 신뢰할 만한 쪽으로 일단 가시는 것이 설사 수익률이 좀 낮다 손치더라도 네.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워낙 사기꾼들이 많아서 네, 높아짐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ESG 투자 관련해서 여전히 짚어봐야 할 만한 ETF들 소개해드렸고요. 어떤 개념으로 투자에 접근해야 할지 정리도 쭉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김진영 연구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을 유의하세요.